그러면은 이제 행도 접목을 할 건데요. 지난번에 다른 접수들 할때 빠뜨렸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잘라 가져왔는데 싹이 많이 났어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접목만 잘 되면 상관이 없죠. 그다음에 이거는 2년 전에 실생을 보아가지고 지난해까지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뽑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하는 거는 제자리 접목이라고 하고, 이렇게 뽑아다가 하는 거는 들접이라고 합니다. 들접. 예, 들고서 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지금 남는 시간에 집에 가지고 와서 짬짬이 요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공대가요. 공대가 어느 정도 다듬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대 먼저 조절할게요. 깎이 작업하는 거죠. 위에 45도 나가고 물음표 확인했으니까 편집을 일직선으로 이렇게 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매끄럽게 나갔습니다. 매끄럽게. 45도요. 45도로 커팅 해주시고, 뒤쪽에는 좀 길게 45도 찔러놓고 수평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눈이 있으니까 이 정도 잘라주시면 되고, 여기 보이시나요? 접수가 조제가 다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접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부름켜 맞았죠. 한쪽 맞고, 그다음에 예, 반대편도 맞고 위에도 얼추 맞았습니다. 이렇게 잡고서 접목 테이프, 아그로 테이프, 광분해 테이프입니다. 비틀어서 두 바퀴 돌리고 그럼 고정이 됐어요. 그리고서 이 공대를 이거는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편리합니다. 이 들접이. 그래서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할 때는 이렇게 캐다가 방에서도 하고, 그렇죠? 작업장에서도 하고. 이게 끝난 거예요. 끝났으면 이렇게 이제 보관을 하는 겁니다. 보관을 하고 나중에 다 끝났을 때 도포제 칠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죠. 또 하나 가볼게요. 자, 브링크 맞춰주시고요. 이건 아주 딱 맞네요. 아주 잘 깎였어요. 접수 조제가 아주 확실하게 됐네요. 한 바퀴 비틀어서 두 바퀴 해주시고 돌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상태면 30초도 안 걸리죠. 네, 그죠? 현란한 손놀림으로 그냥 순식간에 끝내주는 겁니다. 또 갑니다. 또. 지금 좌우측이 얼추 다 맞는 거예요. 그런 그 사이즈를 골라내면 되는 거니까 미리 접수를 조제하고요. 비틀어서 한 바퀴, 두 바퀴 하고, 현란한 손놀림으로 돌려주세요.
재밌네요. 하나 더 돌려볼까요? 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뜨거운 손으로 이 절단면은 가급적이면 덜 만지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나무도 화상을 입는 거니까. 그래서 개중에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면 이거 입에다 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 저는 그런 방법은 뭐 전혀 권해 드릴 수가 없어요. 됐습니다. 한쪽이 약간 덜 맞는데 이 정도면 괜찮죠. 아주 잘 됐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이거 딱 맞네요. 들어서 돌렸고요. 느리면서 돌려주시면 돼요. 혈라나 손날을 좀 이렇게 좀 어감이 재밌죠? 어감이 이상한 거 아니고 재밌는데요. 혈라나 손날을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시간 중이니까. 맞았죠. 하나, 둘, 돌렸고. 느리면서 돌려주시면 돼요. 네,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흡혈 엄청 빠른 속도로 되죠. 네, 16개 다 됐습니다. 16개 다 됐고요. 한 거는 이렇게 그 피트머스나 흙에다가 재워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봄밭으로 나가든가 화분에 심어가지고 관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계 도포제 칠해주는 거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꽃은 아직 안 땄는데요. 예, 꽃이 뭔지 뭐 이파리가 뭔지 잘 모르시니까 꽃이 필 때 따주시면 돼요. 예, 가운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그 가운데 잎이 나오는 거고 좌우측 그 붙은 데는 예, 꽃이거든요. 아, 근데 여러분들은 뭐 저도 그랬고요. 꽃 핀 다음에 따주시게 되면 따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건 또 접이 잘 되니까요. 잘 되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도 같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증산되는 것까지 막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앵두나무 실생에 하얀 앵두 접붙이는 거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커가지고 하얀 앵두가 달리는 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뒤에 나오는 영상은 농장에 있었던 농장에 있는 흰 앵두 그 나오니까 참고로다가 좀 봐주시고요.